토인을 측정하려면 타이어의 중심선을 그어야 하는데 다음 중 그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토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였었어요? 차량을 어디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타이어 앞이 모인 것을 토인, 타이어 앞이 벌어진 것을 토아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휠 얼라인먼트 장비가 있으면은 그냥 사주 리프트에 올려가지고 그대로 측정 장비 붙여서 세팅을 해가지고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거기 지시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럼 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얼라인먼트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다? 토인, 토인 바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쪽 기준으로요. 안쪽 기준으로 좌우 타이어가 있으면 타이어 일단 중심선을 그어야 돼요. 뭐 중심선을 그을 때는 트레드 패턴 있잖아요. 트레드 패턴을 보시고 제일 중앙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차량 뒤쪽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게이지를 세팅을 합니다. 먼저 중심선을 긋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앞으로 가져갔을 때 이 길이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앞이 모였다 벌어졌다 아니면 앞뒤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토인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중심선을 언제 끊느냐는 거예요. 자, 캠버를 측정하기 전에 측정한다. 캐스터를 측정하기 전에 측정한다. 타이어를 턴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다음에 한다. 이렇게 돌리면서 끄어야 되니까 타이어를 턴테이블에서 들었을 때 타이어 전체 자랑을 들어가지고 타이어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네, 중심선 끊기가 좋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차량을 들어가지고 턴테이블 위에 올라갔을 때 회전시키면서 중심선 끊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턴테이블에서 들었을 때 중심선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치 판 디스크죠. 클러치 디스크에 기름이 묻었어요. 묻어지면 당연히 동력 전달할 때 미끄러지겠지요. 고장 개선은 어느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클러치 디스크 주변에 오일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플라이 휠의 압력 클러치 커버를 통해서 압력판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얘가 엔진 오일이라고 하면요, 크랭크축 오일 실링과 플라이 휠 그 사이에서 오일이 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오일이 새가지고 얘가 압력판까지 묶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상. 그러면 오일이 어디서 제일 나오기 좋냐면 변속기 입력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변속기 입력축에서 오일이 새어 나오면 그 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변속기 입력축 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걔가 디스크에 묻어버릴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속기 앞쪽에 뭐가 오일 실링이 파손이 되어서 변속기 입력축 라인을 따라서 오일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플라인 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속기 입력축 여기 지지되는 부분에서 오일이 실링에 새어 나가는 거예요.